안녕하세요. 오늘은 리포머에서 조금 웜업부터 시작을 해서 전신으로 이어갈 수 있는 시퀀스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스프링은 화이트 하나 제일 가벼운 거 0.5로 끼워주셨고요. 뒤쪽에 와서 쓰셨어요. 내가 손을 뻗었을 때 편안하게 조금 멀리 닿는 위치, 너무 바로 앞에 있는 느낌이 아니라 내가 뻗어서 뭔가 늘리고 싶다 생각했을 때 딱 얹어지는 위치에다가 두실 거예요. 그래서 내 머리보다 손 좀 더 앞에 있을 수 있게. 좋아요. 자, 그 상태에서 무릎이 너무 꽉 펴지시는 분들은 살짝 접으셔도 되고, 나 펴도 괜찮다 그럼 피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자, 거기서 손에 저는 위에서 잡지 않고 살짝 옆쪽에서 감싸 안아 볼 거예요. 숄더 레스트를 가리뼈와 바닥으로 꺼지지 않게 조심해 주시고, 척추를 길게 정수리부터 꼬리뼈까지 늘렸다가 내쉬는 숨에 그대로 꼬리뼈부터 동글동글 후 말아서 캐리지를 내 배꼽 쪽으로 당겨올 거예요. 수축을 동그랗게 말아요. 다시 꼬리뼈부터 스르르르 펼쳐준 다음에 거기서 이제는 코끝부터 가슴을 열어서 스와 올라가 볼게요. 그리고 다시 중립으로 다시 꼬리뼈부터 동글 후 앤 중립 돌아왔다가 다시 스완 앤 중립 다시 동글 다시 후 넣어주고 쇄골 활짝 왔다 마지막 후 앤 중립 스완 올라가서 겨드랑이 한 번 더 조여주고 중립으로 돌아왔어요. 양손이 오른쪽에 있는 숄더 레스트를 잡아주실 거고요. 그 상태에서 다시 마셔요. 내쉬면서 동글 갈게요. 후, 이때 왼쪽 엉덩이 따라오지 않게 조심. 다시 중립 갔다가. 다시 스완. 오픈. 앤 중립. 둘. 플렉스. 뉴트럴. 다시 오픈. 중립. 마지막 한 번만 더요. 후. 풀어서. 오픈 돌아왔어요. 자, 반대쪽 왼쪽으로 양손 마시 내쉬면서 동글 앤 풀어다가 스완 하고 돌아 오고 두울 풀고 스완 그렇죠. 마지막 후 오 가서 어깨 활짝 그렇죠 돌아왔고 오케이. 자, 이제는 그 상태에서 내 두 발을 조금 가깝게 붙여볼게요. 아까 골반너비였는데 두 발을 살짝만 모아보신 다음에 오른발을 뒤로 꺼내가지고 한번 쭉 뻗어보실게요. 거의 발끝을 터치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좋아요. 이제 살짝만 들어보고 그렇죠? 쇄골 활짝 오케이. 자, 거기에서 오른발을 그대로 들어올려서 내 머리끝에서부터 오른발까지 최대한 일직선을 만든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맞았다가 내쉬는 숨에 꼬리뼈를 동글 말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 발이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꼬리뼈에서부터 동글 동글 후. 자, 이때 마음은 오른쪽 발등이랑 내 손바닥이 여기 가운데서 만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다시 펼쳐내서 길어져요. 여기서도 다시 스완 올라갔다가 중 네, 다시 동글. 자, 무게중심이 왼쪽으로 실치지 않게 조심. 다시 오른발 길게 뻗으면서 스완 그렇죠. 다시 마지막 후 아랫배를 쏙 집어넣어 등을 최대한 천장으로 끌어올렸다가 다시 펼쳐내서 스완까지 후 그대로 다시 중립으로 돌아왔어요. 자, 그 상태에서 오른발만 내렸다가 들어볼게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열, 훅 내려주고 반대쪽 가볼게요. 이제 왼다리를 뒤로 뻗어냈어요. 오케이, 저 왼다리를 들어 올려서 그렇죠, 마시고 내쉬는 숨에 꼬리뼈부터 후 오, 말았다가 다시 펼쳐냈어요. 이제 스왓 올라갔다가 돌아왔어요. 둘,
돌아가서 다시 스왓. 오, 펼쳐지고. 다시 돌아오고 마지막 셋. 왔어요. 다시 업. 중립. 거기에서 이제 왼 다리를 내려가. 길어요. 좋아요. 둘. 고개 살짝 만들까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내려. 주셨어요. 이제 손 풀었다가 롤업으로 동그랗게 말아서 올라오시고. 자, 이제는 양손에 숄더 레스트 옆쪽에다가 그냥 내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어깨 밑에 있을 수 있게 살짝 넓겠죠, 어깨보다는. 여기서 두 발을 붙여주시고. 좋아요. 어깨를 활짝 열어내신 다음에 오른 무릎을 접어서. 좋아요. 그대로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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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볼게요. 후. 끌어서 그대로 옆으로 보내요. 오른쪽 서클 그릴 거예요. 내려왔다가. 둘. 서클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마지막. 후, 자, 반대. 오른쪽으로 들었다가 위로 내려와요. 다시 둘, 셋, 넷, 다시 다섯, 여섯. 일곱, 마지막, 여덟, 오케이. 내려주시고 반대쪽. 왼발을 뒤로 뻥 찼다가 왼쪽으로 보냈다가 서클. 좋아요. 둘, 셋, 다시 넷, 다시 다섯, 여섯, 일곱, 마지막, 여덟. 자, 반대. 왼쪽, 뒤로. 다음,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마지막, 오케이. 천천히 내려놓고, 다시 발바닥 전체로 바닥을 밀어서 롤 업, 올라, 왔어요. 오케이. 자, 이제는 이렇게 옆으로 돌아서, 캐리지 쪽 발을 이렇게 발목을 플렉스 해가지고 텐트레스를 높게 올려서 거기 여기 엣지에 걸 수 있게 발목을 플렉스해서 뒤꿈치로 더 잘 걸어주셔도 돼요. 자, 여기에서 조금 더 멀리 가서 이 무릎이 90도보다 펼쳐져 있을 수 있는 위치를 찾을게요. 양쪽 고관절을 바깥으로 돌아서 외회전이 되어 있고 골반이 너무 떠있지 않도록 살짝 얘네를 맞춰서 위로 띄웠어요. 양손은 옆으로 나란히 두 발바닥으로 지지를 잘 해주실 거고요. 이 상태에서 내 골반을 그대로 계속 바깥으로 돌려주며 이 뒤꿈치로 나한테 얘를 캐리지를 당겨와요. 키가 조금 더 커졌다가 얘가 돌아갈 때 난 따라가지 않고 여기에 있는데 슬슬슬슬 아래쪽에 있는 햄스트링이 늘어났고 다시 내쉬면서 후 왔다가 다시 슬슬슬슬 늘려주는 것도 중요해요. 네 번째, 다섯, 여섯, 일곱, 마지막 여덟, 후. 당긴 상태에서 그대로 무릎을 양쪽을 더 접는다 생각하면서 앉았다가 두 발바닥으로 바닥을 밀면서 위로. 다시 더 고관절 외회전 상태는 바닥에 서 있어요. 위로 후 끌어올려요. 발바닥과 뒤꿈치로 바닥을 밀고 좌골의 힘으로 올라가요. 두 번 더. 마지막 한 번 더. 후. 천천히 캐리지가 돌아갈게요. 뒤돌아 반대쪽 가볼게요. 오케이. 뒤꿈치 발목 플렉스해서 올리고 살짝 멀리 꽉 숨어서. 좋아요. 거기서 이제 옆으로 내. 오케이. 당겨볼 거예요. 후. 그렇죠. 돌아가기. 둘.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키가 조금씩 더 커진다고 생각. 두 개 더. 마지막 한 번 더. 시자 거기서 앉았다가 올라가요. 후 다시 둘. 앉을 때도 키는 커져 있어요. 커져 있는 얘가 접혔다가 더 밀어내서 또 키가 커지고 두 번만 더 할게요. 업. 후 마지막 한 번만 더. 후. 에 천천히 풀어주고. 오케이. 자 이제는 내전은 한 번 더 쓸 거예요. 무릎을 구부려서 요 안에다가 쏙. 두 다리 살짝 외회전을 해준 다음에 여기에서 살짝만 성큼 나올게요. 맞아요. 자, 갈게요. 힘드니까 바로 가기. 접어서 앉았다가 후, 다리 안쪽에 힘으로 둘, 발바닥과 무릎에 힘으로 요렇게 다시 세트. 일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위로. 다시 넷, 마지막 다섯, 후 굴림. 3, 2, 1. 천천히 굴어주세요. 뒤돌아서 반대쪽. 이거 계속 조금 더 많이 하셔도 돼요. 아니면 제가 미리 올려드렸던 다른 이런 비슷한 심박스 있으니까 그 동작을 여기 더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외회전 했으면 한 걸음 성큼. 바로 갈게요. 앉아요. 일어나요. 둘. 이렇게 모아가는 거예요. 셋. 에. 여기로. 에. 네. 에. 마지막. 다섯. 후, 홀딩. 4, 2, 1. 천천히 풀어주세요. 조심히 바깥으로 나와주신 다음에 스프링을 빼주시고 안으로 들어가셔서 오른발 올려놓고 스트레칭 하나 바로 이어갈게요. 내쉬는 숨에 지지 않은 발로 밀어내서 이쪽 위로 올라간다 생각하면서 여기를 쭉 늘려주고 돌아왔다가 한 번 더 얘를 더 열어주면서 가볼까요? 그렇죠. 돌아와서 바로 끝발을 바라보고 오른발 햄스트링 아까 썼으니까 늘려줘야 되겠죠? 내쉬면서 허벅지 뒤쪽 늘려주기. 네, 올라와서 반대쪽 바로 반대발 올려주신 다음에 얘를 더 열어주면서 위로 밀고 올라간다고 생각. 풋발을 이용한 발레 스트레치 동작들도 또 많이 있으니까 그것도 따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수업 때도 자주 쓰는 루틴이거든요. 돌아와서 한 번만 더. 후. 다시 풋발을 바라보면서 햄스트링 늘려주기. 올라와서 발을 내려주시면 되세요. 수고하셨습니다.